자, 우리 아기의 제일 아픈 마음은 뭡니까? 남동생이에요. 남동생 중에서 제일 아픈 마음이 있어? 여자를 수치로. 어떤 여자? 사랑받고 싶은 여자.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 여자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수치스럽게. 왜 수치스럽까? 여자가? 여자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자, 여자가 뭘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애 낳으면 그 남자 성을 따르고, 내 돈이 있으면 내 재산은 남편 거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여자. 소유하면 안 돼. 내 게 없어요. 행복하면 어때요? 막 즐겁고 행복하고. 좋기도 한데 반면으로는 좀 기분이 이상하죠. 네. 나는 그러면 안 돼. 다 빼앗긴 여자로 살아야 정상적이야. 빼앗긴 여자는 기분도 나빠야 돼. 기분도 나쁘고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여자. 그 여자를 아유 이야기도 세션 가긴 해. 한번 봐야 돼. 안 봤어 이제까지. 그냥 여자니까 수치스러워. 여자가 왜 수치스러운 걸 봐야 돼. 여자는 아무 권한이 없어. 가질 수도 없어. 다 그냥 나 헌신해서 소처럼 남자한테 다 바치고 그리고 죽어야 돼. 그리고 인생도 이렇게 행복하면 안 돼. 힘들어야 돼. 이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경험적이지. 조상 대대로 여자를 수치 주면서 넌 가지면 안 돼. 뭘 가지면 여자 주제 이렇게 되고 다 빼앗기고 아픔을 겪었어. 가지면 아팠어. 가지면 뭘 가지면 즉시 처단되는겨. 아팠어. 그래서 막 후궁에서 어? 막 왕비까지 올라. 그리고 막 폐비되고 이런 거 막 수시로 있었잖아. 그게 뭐냐면 권한을 가진 여자에 대해서는 미움을 많이 썼거든.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그 여자를 아무것도 못 갖게 했거든. 조상 대대로. 그 여자의 아픈 마음이 있는데 걔가 욕심이 엄청 많은 여자야. 사실은 못 가지어서 욕심도 많고 사랑에 대한 욕심이 많아. 엄청 사랑받고 싶고 주고 싶고 막 뭔가 행사하고 싶어. 고난도 막 행사하고 싶고 막 지배도 하고 싶고 막 그래. 근데 그걸 허용을 안 해. 그 마음이 올라오면 어때요? 이게 지배하고 싶고 막 명령하고 싶고 막 뭘 많이 막 사랑도 받고 주고 싶고 이런 마음 올라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누르고 자동으로 누르고 수치 네. 수치스럽다고 그래버려. 그치? 그러니까 미움받을까봐 되게 두려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어퍼컷에 딱 맞는 거야.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냥 좀 허용하면 조금 쓰다가 재밌게 쓰다 말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 그래서 계속 누르니까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참다 참다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는 거야. 헐크처럼 으악 하면서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나 말 들어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그 아기가 너무 빼앗긴 아기. 권한을 하나도 못 썼던 아기. 하다못해 반찬 하나까지도 남편 요구해야 하면 그걸 해야 되는 아기가 있어. 엄청 심하네. 조상 대대로. 이게 무슨 변시죠? 초기. 초기 변시. 남전놈이 대박이다. 그래서 그렇게 다 빼앗긴 여자예요.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권한과 권리와 모든 걸 싹 다 빼앗긴 여자. 근데 그 여자가 또 하기는 다 했어. 유능하게. 그래놓고 모든 공을 남편한테 돌리고 이렇게 사는 여자가 있어. 걔가 너무 슬퍼. 울고 있는데 되게 귀여운 여잔데 엄청 울고 있어. 내가 걔를 안 보고 그래. 수치스럽다고. 근데 걔가 이쁜 여자야. 뭐냐면 권한을 다 줘도 지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진 않아. 다 나눠주고 사랑 주고 막 이러고 싶어. 막 잘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걔가 이러는 거야. 날 주면 내가 이렇게 다 나눠주고 내 이럴 텐데 내 욕심 안 부릴 텐데. 안 주니까 욕심 부리는 애기. 그 애기가 있어. 근데 그 애기가 왜 이렇게 진달래 꽃잎을 먹어? 옛날에 애기 때 많이 먹었어. 꽃 꺾어가지고. 먹었어? 네. 진달래를 그렇게 먹냐? 되게 좋아하고 이뻐. 응. 진달래 꽃만 찾아다녔대. 그랬어? 네. 애기 때. 이렇게 먹어. 진달래 꽃잎 먹으면서 나한테 좀 주지. 웃긴다. 그러고 있어. 그런 애기가 있어.
너무 슬프고. 근데 그 아기는 이렇게 생각해. 엄마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지. 살면서 이 우주가 엄마야, 그렇지? 근데 조상대대로 살면서 허용을 못 받은 아기니까 엄마가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말래. 젠달라꽃잎 먹으면서 엄마가 나는 가지면 안 된대. 엄마가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댔어. 그러니까 엄마 말은 들어야 되겠고 막 참는 거야. 욕구는 막 뿜뿜 올라오는데. 자, 그 얘기한테 헤라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가야, 가져도 괜찮아. 가져도 괜찮아. 여자도 가져도 괜찮아. 아가야, 가져도 돼. 네 거 다 해도 돼. 남편 것도 뺏어서 네 거라고 해도 돼. 아가야, 엄마가 허락한다. 가져도 괜찮아. 지배해도 괜찮아. 지배해도 괜찮아. 가져도 괜찮아. 권리 행사해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괜찮아. 아가야, 이해받지 못하고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 나가야, 괜찮아. 근데 얘가 이 진달래 먹다가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 못 받아들이네. 막 너무 두려워. 이야기가 그래도 괜찮아. 아가야,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허용한다. 엄마가 허락한다. 해봐. 허용한다. 허용한다. 허락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갑자기 이야기가 원더우먼이야. 이야기 엄청 에너지가 세네. 거의 있잖아, 원더우먼 같은 여자니까. 엄청 뛰어요. 엄청 막 신나서 막 이렇게 막 오, 막 그냥 에너지가 뿜뿜 막 산도 들을 것 같아. 에너지가 너무 신나. 막 하랬어 우리 엄마가 막. 오, 막 걔가 막 펑펑 뛰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에너지가 이게 좀 다른데? 은수각이랑도 다르고 이게 엄청 세. 근데 막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 귀여운데 세. 힘이 그 에너지 자체가 아주 세. 아기가 막 똑같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 만화나 TV나 어떤 캐릭터로 얘기해야 되나? 아주 엄청 힘이 세고 되게 활발하고 힘이 넘쳐갖고 해요. 옛날에 엄마들 보면 온 동네 막 그 잔칫날 막 한 몇백인 분들 막 싹 헤매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아기야. 깔깔깔 웃고 아주 밝은 에너지를 가진 아기. 근데 장수 같아. 여장군 같아. 막 되게 막 엄마 같으면서 여장군 같아. 챙기고 그런 아기가 있어요. 자, 그 아기가 조금 인정받으니까 조금 받아들였어. 이 아기가 되게 쾌활하고 밝은 엄마예요. 엄마 딱 포근한 엄마인데 여장부 같은 엄마. 맞아, 이렇게 엄마들 중에 되게 여장부 같은 엄마 있잖아. 막 아버지 없는 집에서 막 뭐 살림하고 행상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애들 막 치닥거리 다 하고도 막 씩씩한 엄마. 그런 엄마야. 그런 엄마 포스 나와. 김장할 때 쓰는 그 장화 신고 막 공장을 끼고 막 이렇게 원더우먼처럼 하고 돌아다녀. 그 아기에서 에너지가 센데 그걸 눌러갖고 이야기를 정말 자, 머리에는 주방장 모자 쓰고 이야기가 신났네. 양손에 한 손에 국자 들고 나이 어? 앞치마 쓰고 막 춤을 추고 막 신났어 이야기. 어? 자, 되게 귀여운 아기가 있어요. 나 노래도 하고 애교도 떨고 엄청 애교스럽네. 또 엄마도 있고 되게 애교스럽네. 채원이보다 더 애교가 있는데? 나름 네가 졌다. 여자로 졌네. 여자가 있네. 엄청 살랑살랑해.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남편한테 가서 여보 막 이렇게 하는데 콧소리를 내고. 야, 엄청 상냥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같고 약간 이렇게 집안을 일으키는 드센 여장부 같은 엄마. 그런 엄마하고 모성애도 강한데 애교가 있는. 엄청 애교가 있는. 힘이 아주 다이너마이트처럼 센. 여자 아기가 있는데 걔는 인정을 안 해서 가지면 안 된다고 해서 다 가지라고 하면 이 아기가 정말
가문을 일으킬 기세. 초계별시 가문을 일으킬 기세인데 못 갖게 해서 너무 서운하게 해요. 항상 그 마음이 올라왔을 거야. 뭘 이렇게 가지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좀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이걸 못 참아. 줘야 돼. 줘야 돼. 너무 무서워. 내가 이거 가지면 안 돼. 이거 줘야 돼.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내 게 아니야. 잠시 위탁받았다고 느끼지. 그러니까 욕심이 더 생기는 거야 자꾸. 나 없으니까 위탁받은 거네.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때마다 알아차리세요. 내가 그 여자를 허용을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엄마가 허용했으니까 소유할 수 있어야 돼. 마음으로 소유하는 거지, 그렇죠? 현실에서 막 빼앗고 이런 게 소용이 없어.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고 허용해주고 이 아기한테. 그래서 이 아기는 약간 원더우먼 같기도 하고, 원더우먼이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애교스럽고, 그 애교스럽고 막 이럴 때 상냥하고 애기가 나와요. 애교스럽고 섹시함도 조금 있고, 그리고 약간 여장부 스타일, 모성 있는 여장부 스타일. 이게 다 믹싱이 돼 있어요. 다양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기를 남자나 여자나 처음 보면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데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매력적이라고 할 거야. 그치? 좋아할 거야.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좋아요. 좋아한다는 얘기는 막 매력이 있어야 좋아요, 사람은. 근데 처음 보면 뭐 그냥 그런데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그게 편하고 재밌고 매력이 있거든. 그래서 좋아할 거야, 사람들이. 매력이 있는 여자네. 다양한 매력이 있는 여자. 그래서 우리 아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컬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컬러, 우리 애기도. 캔디 컬러로 약간 뭐 저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색깔들이 다 어울리는 이런 컬러. 그런 게 어울려요. 레인보우 빛깔. 여러 가지 색깔이 막 다채로운 여러 가지 매력이 있으니까. 그거랑 금색. 원더우먼의 금색. 왜냐하면 우리 아기 처음에 닉네임이 뭐였죠? 금주머니. 금주머니. 그게 딱 자기랑 맞는 거야. 왜냐면 돈이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잘 모아. 잘 모아, 잘 모아. 6만 아기는 다 이 아기한테 맡겨야 돼. 가지고 있으면 저 아기 다 써버릴 거야. 제가 모아가지고 줬거든요. 그럼 싸 쓰지. 그러니까 이 아기는 금주머니. 금주머니. 그러니까 잘 이렇게 모으고 잘 모아서 꼼꼼하게 아끼면서 잘 또 해서 먹이고 되게 돈을 갖다 유용하게 잘 써. 자기한테만 인색하지 남한테는 뭐 그렇게 인색하지도 않고 잘 공평하게 쓰고 그런 아기. 그래서 금색이 어울려요. 왜냐면 주방이 제일 중요하지. 해먹이는 게 엄마 마음이, 그치? 그리고 돈도 들어오고 그리고 항상 돈복이 있어서 그렇게 돈 때문에 고통은 안 받았을 거야. 돈이 없다고 입으로는 하지만 없었던 적이 없어 우리 아기가. 거짓말을 하고 마음에서 가난하니까 자기 소유니까 있어도 이게 내게 아닌 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이랬지? 없은 적이 없어. 항상 있었는데 없다고 표현하는 거야.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계속. 소유할 수 없는 자기 마음. 가난한 마음. 항상 있었어. 그래서 색깔은 그렇게. 근데 그 금도 여러 가지 금인데 누런 황금빛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금색과 은색이 섞인 색깔 말고 누런. 그것도 이렇게 복돼지 만들면 돼. 복돼지나 뭐 이런 거 만드는 누런 금색. 순금색 있죠? 그 색깔이 그대한테 잘 맞아. 다음에는 생일날 우리 저 윤만 아기한테 이렇게 누런 색깔로 이렇게 금목걸이 하나 해달라고 그래. 그걸 걸면 행운이 오겠어. 또 이렇게 읽어주고 나니까 갑자기 귀여워졌네. 좀 이쁜 여자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때? 아니, 혜나님한테 인정받은 되게 좋아. 엄청 이제 그 귀염이가 섹시한 아기 올라서 되게 좋아하네. 아주 그게 매력이 있어요. 뽕뽕. 그 색깔이고 요 색깔로 지나면 그 캔디 컬러 색깔도 맞고 또 금색은 없지. 금색 이거는 금색은 없죠. 금으로 된 청사금속. 청사금속인데 금색인 게 있어요. 청사금속인데 골드.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약간 황수죠. 누런 빛이 나는 그렇게 약간 노란색 쪽의 계열의 원석이랑 그리고 색깔이 여러 개 있는 거랑 이런 거 좀 보여요. 크리스탈로 치면.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을 때 포인트 액세서리로 금목걸이나 이게 잘 어울려. 본인한테 금목걸이나 금반지 같은 거 순금으로 하면은
본인이 더 이렇게 부티도 나고 기부인 같이도 보이고 또 그게 운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인정받는 게 아주 귀여워졌네. 이뻐졌구만. 또 요리조리 뛰어. 그러니까 아직 뭐가 남았냐면 여기 입 있는데 살기가 조금 있어. 아직도 그 우울한 그거지. 그 우가 누구냐면 그 아무것도 권한도 그렇고 다 못 가진다고 박탈한 그 여자가 그 여자를 갖다가 수치 주면서 일정 안 해주는 거야. 그 마음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허용해줘야 되는데 가져도 된다고. 걔를 인정은 안 해줘. 왜? 진짜 같으니까. 그게 못 가는 게. 그래서 걔 올라오면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갔겠다고 난리 치는 거야. 허용하면 되는데 그 못 갖는 마음을 인정하면 돼요. 아픔으로 느끼고 그게 가짜인 걸 알아야지. 가짜야. 엄마가 이제 지금 족쇄를 풀었기 때문에 가짜인 걸 알 거예요. 아가 다 가질 수 있어. 우리 못 갖는다는 마음 가짜야. 응? 슬펐지. 못 가져서 우리. 네. 갖고 싶었는데. 네. 가지면 내가 많이 줄 텐데. 그치? 우리 이제 많이 가져. 네. 많이 가져서 많이 줄 거. 오야, 우리 많이 가져서 엄청 주고. 네, 엄청 주고 싶어. 엄청 주고 싶지 우리 애기. 네. 근데 가질 수 없다고 느끼니까 저도 주는 게 아니, 내 거가 아니니까 가져야 또 줄 수가 있어. 소유해야. 네. 소유하고 줍니다. 우리 애기. 오야. 아고 예쁘네 우리 애기. 이제 진달래는 그만 먹고 밥을 해서 먹어라니. 우리 금주하기도 얼굴이 재선하기도 얼굴이 단아해졌네요. 많이 우리 아기는 헤럼한테 온 지 몇 년 됐죠? 저요? 8년? 참 8년 됐는데 난 우리 아기의 온갖 모습을 다 봤다. 처음 왔을 때 나는 진짜 천상 순종적인 여자인 줄 알았어. 이렇게 무릎 꿇고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열리는데 불독이 올라왔어. 가만히 수제비 하나 다 하얀 거. 이 여자가 그 여자가 막 한동안 그러다가 그 다음에 미움이 뜨더라고. 불독이 좀 가라앉더니 개미움이 떠서 다 그러니까 온갖 모습을 다 봐. 처음에는 너무 착한 여자야. 진짜 그렇게 이 세상 여자가 아닌 것처럼 착하게 보이더니 이게 이렇게 다양한 변천사 하더니 요새 이제 우리 아기 그 새엄마 마음 분리된 다음에 이제 사랑이 좀 나와. 이제 좀 귀요미 이렇게 귀엽고 요새 이제 아기 같아 좀 귀엽고 사랑스럽고. 제가 해드렸는데 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새엄마 주사해가지고 나 엄청 미워했다며. 네, 엄청 미워했는데 그게 해란만 미워한 게 아니고 괜찮아. 여자 이쁜 여자들 싹 싹 다 미워. 그러니까 막 이게 괜찮을 때는 알았어. 알아차릴 때는 그래 괜찮은데 너무 나 이쁜 근데... 여자를 미워한 거야? 그럼요. 아, 그래도 용서했어. 그럼 용서해. 얘가 분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질투가 안 올라오고 미움이 안 올라오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지. 편안하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미움 팀 애들을 사실 제가 되게 미워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진짜 미운 거예요. 왜 이렇게 예뻐? 막 이러면서 짜증나 저것들. 아, 근데 헤라님 사람 혼자 다 받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얘가 분리가 되고 나니까 쟤네들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우 쟤네 너무 늦게까지 하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너무 편해. 괜찮다. 네가 그렇게 개미만한 거 난 몰랐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요새 이제 좀 귀요미가 올라와. 귀요미. 그러니까 귀요미가 올라오니까 여성미가 올라와요. 섹시미가 나오고 애교가 나오고. 예전에는 말만 그랬지 그게 파동이 안 나오니까 우리 저 남편이 윤만한 게 얼마나 굶었겠어. 여성 여성성 파동을 먹어야 저쪽도 남자가 되는데 저 인걱정이가 돌쇠가 이게 안 나오니까 굶었잖아요 우리 아기가. 근데 요새는 아마 이제 조금 이렇게 여성성 쓰고 나면 좋아할 거야. 얼굴이 이제 여성스럽고 이제 귀요미가 나오는데 아주 매력적인 그 여자가 있어요. 아주 여장부 같으면서도 그 사랑스럽고 애교가 있고 그러면서도 원더우먼 같아. 응? 아가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막 너무 유쾌한 그 요리사 아기가 막 장화 신고 막 난리 나서 막 춤을 추고 막 신나 우리 애기. 그 아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걔를 인정해주고 가질 수 있다고. 근데 그 아기가 가장 못 가진다고 여기는 게 사랑을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본인이. 근데 그걸 허용하는 거죠. 그쵸? 네.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영혼의 빛깔도 나가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다양한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브이로그도 찍고 하면서 이제
그 아기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걸 알 거예요. 아가야, 너는 아주 매력적이야. 끝내준다. 매력적이야. 응? 어떻게 끼를 숨기고 살았니? 끼는 솔라보다 더 있네. 그래서 유튜브의 주인공을 하고 있는 캐릭터로 살고 있는 우리 모친이 나을 것 같아. 딸보다 모친이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캐릭터를 알게 되면 다양하게 출연하면 캐릭터가 재밌어서 되게 좋아할 거야. 저 원호하기 좋아하듯이 이야기도 되게 그런 재능이 있어. 세상 사랑을 엄청 받는. 그 저는 명자님이 삼시세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꼭 가고 싶어요. 네, 명자님하고 아, 걱정 잘 받고. 걱정 마. 뭐 거기 보리심하기, 명자하기, 죄송해요. 나를 뱉어주고. 해봐라! 나는 마음 먹는 거지 뭐. 이미 보리심하기가 이미 보리심하게 이미 식당까지 다 짰어. 맷돌로다가 무슨 떡 대준다고 했어. 난리 났어. 이제 맷돌로 떡 하면 나 그거 집어먹고 뭐 하는 거지 뭐. 재밌을 것 같지? 그런데 그런 아기들이 모여서 또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면 명자아기도 웃기잖아. 네네. 거기도 엄청 한마디씩 하면 웃기지. 네네. 근데 보리심아기도 웃기고 3인방이 얘기 한마디씩 하면 다 쓰러지. 다 쓰러진다 사람들. 저 부산에 원호아기 있잖아. 그 아기 한마디 하면 쓰러지잖아. 난리 나지. 아, 그래서 유튜브를 저기 할 수 있어. 주인공 돼서 엄청 인기 있고 사랑받을 수 있어 우리 아기. 기대해라잉. 그 아기가 잘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오면 사랑도 받고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네 우리 애기가. 그치?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좀 생기고 행복해. 아유 그래, 8년 동안 엄청 고생했네 우리 아기. 속을 많이 썩인 자식이 효도한대요. 속도 많이 썩였는데 네. 사실 되게 고마우게 많이 도와줬어. 그래도 우리 아기 저기 솔라하고 우리 재선 아기가 많이 도와줬어. 여기 힘들 때 우리 주방도 딱 맡아주고 뭐 언제 해봤나 집에서 사는 그치. 그치? 네. 그걸 해줄 때 되게 고맙더라고. 그걸 뭐 또 총대도 좀 내주고 뭘 시키면 열심히 해. 이 집의 특징이 있어. 아주 열심히 초계변식 김혜김씨 인정받아야지. 사랑받아야지. 아니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훨씬 좋지. 열심히 못해봐. 안 해봐. 안 해주면 밉지 그치? 그러니까 이쁜 각이지 미움받을 각은 아니지. 그래서 나도 엄청 고맙고 그 우리 아기랑 딱 있으니까 무슨 이런 거 같아.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 8년의 세월 그 모든 전천사와 희노애락과 참 그게 아 이게 역사가 쌓여서 이제 이렇게 깊은 정이 드는구나. 장맛 들듯이 간장 오래된 간장 하듯이 이런 사이가 돼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눈빛만 봐도 이제 아유, 믿고 아는 사이 편안한 사이가 이제 됐네. 아유 그래 처음 왔을 때보다는 언니가 정말 미스 코리아가 됐네. 너무 예쁘네. 헬엄마의 미인의 기준은요 여러분 막 눈, 코, 입 이런 걸 보면 전체적인 안정감과 부드럽고 귀요미가 나오면서 이렇게 카리스마가 약간 딱 무게감 있고 그리고 자유로워 보여야 되는데 이야기가 많이 닦였네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살기가 사라지니까 개살기 사라지니까 많이 부드럽고 안정감도 있고 예쁜 얼굴이야. 균형이 있는 귀요미가 있으니까 아주 미인이라기보다는 귀요미가 있으니까 약간 중성인데 귀요미가 있으니까 사랑스럽고 귀여운 얼굴 질리지 않고 아주 예뻐요. 자 우리 아기 자기 영혼의 빛깔 들으니까 어때? 굉장히 엄청 인정받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대인이더라. 이제 자기 여자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못 갖는 여자 인정할 수 있겠죠? 네. 그게 가짜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못 갖는다고 수치 줬어요. 그 여자 인정하고 엄마가 허용했으니까 뽐뿜 쓰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오니야 우리 이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사랑해요. 많이 많이.